매치는 내 관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자라면 꼭 숙지해야 할 교통법규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씩 개정되기도 합니다. 가끔은 알고 있던 규정도 새롭게 바뀐 것을 몰라 뜬금없이 범칙금을 물게 되는 상황도 생깁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이로 인해 교통법규가 바뀌고 해당 행정기관에서 고시와 공고 또 계도와 홍보를 하고 이를 통해 운전자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지켜야 할 법규이지만 가끔은 생업으로 하는 베테랑 운전자들조차도 언제 바뀐 건지 이런 법이 있었나 하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통법규가 존재합니다. 이런 도로교통법 중 하나가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 방법입니다. 분명 나는 주차 브레이크도 잘 채우고 이렇게 주차 구획선 안에 잘 주차를 했는데 잠깐 볼일을 보고 온 사이에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위반했기 때문에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미 법이 개정된 지가 3년이 훨씬 넘었지만 많은 운전자분들이 아직도 개정된 내용을 모르고 주정차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데요. 경사로 주정차는 자칫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주차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경사로 주차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다음 영상을 보면 기억이 날 거야. 한 놀이공원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흰색 차량이 다가오더니 가족을 덮치고 당시 4살밖에 안 된 하준군이 머리를 다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던 사고였지. 주차장은 살짝 경사가 진 곳으로 운전자가 변속기를 드라이브에 놓은 채 시동을 끄고 갔는데 주차 브레이크도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야. 이런 사고는 이렇게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를 계기로 인해서 주차장법 개정안, 이른바 하준이법이 만들어지고 2020년 6월 시행이 됐었지. 하준이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 2에 다음과 같이 주차제동장치, 고인목, 조향장치 등의 조치 및 방법 등을 명시해 놓았어.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에서도 경사로에 주차를 하려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어느 하나는 첫 번째,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의 고인목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두 번째,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이라 명시를 해 놓았어.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에 도로교통 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어. 정리를 하자면 우선 경사로 주정차 시 주차 브레이크를 반드시 작동시키도록 하고 조향장치, 즉 스티어링 휠을 조작해 타이어의 방향을 맞춰줘야 하는데 오르막길일 때와 내리막길일 때가 방향이 달라지겠지. 즉 내리막길에서는 앞바퀴의 앞부분이 가장자리에 닿을 수 있도록 돌려놓아야 하고 반대로 오르막길이라면 앞바퀴 뒷부분이 가장자리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지. 다음, 고인목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의 큰 돌을 이용해도 좋고 혹시 이런 도어스텝과 같은 자동차 용품이 있다면 고인목 대신 사용할 수가 있어.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운전자의 부주의는 사고로 이어지고 피해자에게는 큰 고통과 사망 시 가족에게는 평생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하는 또 한 번의 아픔이 주어집니다. 지켜야 할 법은 있지만 지켜지지도 않고 또 단속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언제나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합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 관련. 수고했어, 동티뷰.